보마. 아, 오늘따라 이거 스페셜 안보 문의가 진짜 많이 오네요. 예. 지금 거의 한 50통 이상은 전화 받은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또 전화 왔네요. 예. 네, 여보세요. 보호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보다가 연락드렸는데. 아, 유튜브 연락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탁월한 선택 하셨어요. 예. 네. 뭐가 궁금하시죠? 어떤 거? 예예. 저기 하나생명이 그 보험이 없어진다 그래갖고. 아, 예, 맞습니다. 유튜브 보셨네요. 예, 요즘에 제가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예, 제가 그 기존에 안보험이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아, 안보험이요? 예. 아, 몇 개 정도 가입되어 있으세요? 보험은 한 개인데요. 네네. 뭐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가 많이 비싼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 예, 일단 제가 사이나처럼 속전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존에 그러면 일반함 얼마 정도 있으시죠? 일반함이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4천. 4천이요? 예. 그러면 비갱신용으로 20년 납입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생년월일 앞자리가 어떻게 되시죠? 81 네. 66. 그러면 보험 나이로 40세이신가요? 만으로는 그렇죠. 아,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보험 나이로 40세로 되시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네네. 암은 괜찮은 것 같은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네네. 이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괜히 좀 촉박해가지고 한번 그렇죠. 일단은 한화생명 그 스페셜 안보험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11월 6일날 없어져요. 상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네요. 예. 제가 연락드렸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40세 기준은 솔직히 일반화 얼마 정도 원하시는데요? 그냥 남들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남들만큼. 제가 적게 갖고 가고 싶은 네. 생각은 없거든요. 일단 가장 힘든 게 남들만큼. 이 남들만큼이 얼마인지. 예. 암에 대해서 필요성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1, 2억 정도 하시고요. 솔직히 많이. 네, 저 가족력이 아버님이 네네. 가족력이 있어서 암 조금에 제가 욕심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억 정도 하신 게 좋은데 기존에 4천만 원 있으신데 이거 비갱 시험하시면 한 7, 8만 원 나오시겠네요. 보험료가 아무래도 좀 비쌀 것 같은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험이 근데 네네. 저기 아무리 1억이나 가져가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비갱 시험하면 솔직히 비싸요. 근데 이 스페셜 보험은요 20년 갱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0세 기준으로는 남성으로 일반암 1억 그리고 일반암 모든 암이거든요. 네, 그리고 소외감은 5천만 원이에요. 이 소외감은 뭐냐면 이제 그거죠.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여성분들은 그리고 초기 갑상선암 제외. 네, 이게 소외감이고요. 그 유사암은 2천만 원 보장이 돼요. 이 유사암은 요즘에 그 손해보험에서 많이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대장전망내암. 제가 네. 지금 기존에 유사암이 네. 500만 원이 가입돼 있어요. 500이요? 예, 그럼 네네. 이거보다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생명 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3천만 원까지 되는데요. 이 하나 스페셜 안보험은 누적이 없어요. 유사암이요. 그래서 기존에 3천만 원 있어도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이 유사암 스페셜 안보험 장점이 뭐냐면요.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돼요. 네.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갑상선암 걸렸어요. 그 2천만 원 받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기타 피부암 진단 받았어요. 또 2천만 원 지급이 돼요. 각각 최초 1회. 묻고 더블로 화. 예. 매우 좋죠. 각각 그러면 각각각은 나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연락드린 게 네네. 제가 한 달 있다가 건강검진을 네? 받아요. 한 달 있다가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지금 건강검진 안 보고 가입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네네. 혹시라도 걱정돼가지고 네. 건강검진 받기 전에 좀 가입을 네네. 하면은 이게 보상이 될까요, 이게? 예, 일단은 예전에는 모든 암이 90일 면책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일반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1억 이거는 면책 기간이 90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소외감 있죠.
예. 그 다섯 가지야. 경계성 용량,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 그 다음에 대장전망대암. 이 다섯 가지는 오늘 가입하시잖아요. 내일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가지 암이 걸렸다. 그럼 바로 보장을 해줘요. 와우! 네. 그러니까 면책기한이 없어요. 그 대신 감액기간은 1년 이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죠. 이 소액암만. 유사암만. 네네. 이 100% 다 받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50%라도 어디예요? 바로 즉시 보장이 되는 게. 그 욕심 아니에요? 네. 네네. 이게 그러면 네네. 아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건강이.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 달 있다가 건강검진 받고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네. 뭐 소외감이든 뭐 하여튼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네네. 다른 이제 손해보험사는 저기 감에 뭐라 그랬지 그거를 아 납입면제 아 네네 예 납입면제가 있는데 이상품도 납입면제가 있어요. 이상품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암하고 그리고 또 그 소외감 진단시 납입면제가 돼요. 그래서 뭐 고객님께서 1년 정도 납입했다가 일반암이나 소외감 진단 받았다. 그 19년치를 납입면제가 돼서 보험료 안 내도 되는 거죠. 네. 매우 괜찮죠? 괜찮네요. 그럼요. 그리고 일반암은요. 타사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90일 면책기간이 있는데요. 감액기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90일만 지나면 91일째부터 암 진단받으면 100% 보장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암은 그 면책기간이 90일 있지만 감액기간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유사암 있죠. 네,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용량, 대장전망대암. 요거 다섯 개는 면책기간이 없지만 감액기간은 1년 전에 50%, 1년 이후엔 100% 보장이 되죠. 근데... 이게 갱신 상품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갱신 될 때 제가 이제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까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솔직히 갱신형 별로 추천을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갱신형을 많이들 하시고요. 이제 고객님처럼 30대, 40대는 비갱신형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20년만 납입하고 90대나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년 동안 충분히 보장받으시고요. 20년 후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재갱신 안 하시고 해약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은요. 40세에서 60세 사이가 많아요. 고객님께서 지금 8년생 지금 40세이신데 지금도 20년간 보장받으면은 뭐 암에 대해서 통크에 1억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나이가 네네. 위험 나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이게 근데 하나만 더 죄송해요. 계속 여쭤. 아니 뭔지 몰라도 괜찮아. 제가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아버님이 네네. 보험이 아예 없으세요. 아 없으세요? 근데 연세가 몇 세시죠? 일흔이요. 일흔이요? 네. 아 이건요 최대 나이가 남자는 76세, 여성은 80세까지 가입이 돼요.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물론 담보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좀 이따가 그 이제 나이마다 보험료가 틀리잖아요. 그걸 제가 도표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그 플랜이 세 가지예요. 일반암 1억,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 152 고급형 플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552 플랜이 있어요. 일반암 5천,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 그 나머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솔직히 보험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플랜이 있거든요. 일반암 2,000, 소외감 2,000, 유사암 2,000. 네. 그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설정할 수 있나 봐요, 이거. 아, 그럼요. 그러니까 딱 하나로 플랜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께서 보험료 이 정도 납입을 원한다, 이러면 그게, 거기에 맞춰서 암진단금을 유동성 있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네. 진짜 죄송한데. 아니, 뭐 죄송해요. 뭐, 다 천천히 말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이거 세 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고급형? 네네. 일반형. 일반형,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실속형. 아, 실속형. 네네. 이 세 개를 제가 다 받아보고 결정을 해도 될까요? 네, 가능한데 혹시, 그, 실례지만, 이제, 고객님하고 아버님하고 혹시 병력이 있으세요? 병력은 이제, 없어요. 아, 병력 없으세요? 네, 그, 최근 5년 이내에. 그러면 없어요. 아, 없으세요? 예예.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상품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 하나만 있으면 가입이 되는데요. 이건 뭐 유병자 보험이 아니에요. 일반 표준형 보험인데
뭐 하나만 있으면 가입이 되는데 고혈압 당뇨 같이 있으면 좀 아니 심리적인. 고혈압도 이 말을 해야 되나요? 아 그럼요. 고혈압에 대한 이런 거다 말해야죠. 5년 이내에. 아,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아, 아니 약만 먹고 젊으신데.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뭐 다른 건 없고 네네. 약만 먹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고혈압만 있으면 그냥 고지만으로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해요. 왜냐면 고혈압은 이 암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거든요.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2대 질병이랑 관계가 있지 암이랑은 연관이 없다고.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지만으로 가입이 돼요. 저렴하게. 네네. 보면 남성 40세이시면 일반암 1억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4만 9천 원 정도 나오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렴하죠. 지금 갖고 있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그렇죠. 지금 이걸 1억을요, 비갱 시험하시면 보험료 거의 뭐 17만에서 20만 원 나올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갱신은 별로 추천 안 해주는데, 기존에 일단 비갱 시험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하나, 세컨으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4천만 원, 지금 1억, 그러면 1억 4천만 원 받는 거죠. 매우 괜찮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유산도, 뭐,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오늘따라. 유산도 2천만 원 보장이 되는데, 지금 손해보험은 다 1천만 원 줄였고요. MG만 빼놓고, 생명보험은 이 하나랑 동양이랑 몇 군데 빼놓고는 다 1천만 원 축소가 됐어요. 이게 다른 데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특히 유산 같은 경우는 권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2천만 원 하시면 매우 좋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조금 받아서 네네.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일단 될까요? 제가 설계서 한번 보내드리고요. 거기서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에 제가 전화드려서 청약 진행을 시켜드릴게요. 네. 늦은 시간에 너무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한테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플랜 보내드리면, 일단 뭐, 구독, 좋아요는 누르셨죠? 네. 네. 그리고 가입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증권도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제가 보고, 좋으면 유지하시고요. 좀안 좋으면 수정해서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바로 예. 보내드릴게요. 저 보호망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이처럼 진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스페셜 암보험이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기존의 비갱신형 암보험이거나 아니면 치아보험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일단은 이 스페셜 암보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6일까지만, 지금 월요일인데 화수 목금, 예, 이제 오늘까지 합치면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아주 저렴하게 해서 1억까지 이제 보장이 가능하니까 일반암 1억, 그리고 뭐 이제 소액암 5천, 그리고 유사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일단 일반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책 기간은 90일 있지만 이제 감액 기간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소액암이나 아니면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는 소액암도 일반암처럼 똑같이 면책 기간 있고 감액 기간은 없어요. 근데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감액 기간은 있지만 이제 면책 기한이 없다.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검검진 받아도 진단받으면 50% 지급이 돼요. 이 부분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많은 분이 찾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한 30명 정도 가입시켰는데 내용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